해줄게요. 자,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선생님, 소리, 이거 화면 공유 된 건가? 화면 공유 됐나요? 안된것 같으시죠? 다시, 됐어요. 됐어요. 네, 오케이. 지금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오케이. 소리, 오케이. 소리 공유? 돼 있네요. 자, 오케이. 자, 우리 요한이부터 할게요. 이제 오늘은 문장 읽고, 자, 문장 분석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et started. People like eggs because there are many ways to cook them. 자, 이 문장은, 문장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그러니까 단문, 본문?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을 본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 문장 두 개를 연결시켜준 것은 무엇일까요? Because 그렇죠. Because가 바로 접속사인데. 자, 그러면, 우리 다 들어왔나 봐요, 오늘은. 자, 첫 번째 문장이 쉬우니까 수화가 하고 두 번째 문장, because 있는 문장을 우리 요한이가 해볼게요. 수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세요. People like eggs be 여기까지. People like eggs에서, 자, what is subject? 주어를 말해볼까요? 자,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은는 이가가 붙는 말이 주어예요. 그럼 선생님 잠깐 이게 한글 해석을 띄워줘 볼게요. 사람들은 계란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어오죠. 사람들은 계란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기 은이 붙었잖아. 그럼 사람들이 주어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주어가 뭐라고요? 수아? 수아 목소리 안 들려요? 자, 사람들. people. 영어로 people이 주어고요. 그 다음, 자, 동사는 뭘까요? 뭐뭐 한다, 뭐뭐 이다에 해당하는 말이 동사예요. 그럼 people이 주어. 주어는 s로 씁니다. subject. 자, what is verb? 동사. 뭐뭐, 요리하는 쿡. 여기 해석을 보지 말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물어본 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people like eggs에서 동사가 뭘까요? like 그렇죠. 좋아한다. 선생님 동사에는 underline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좋아하나요? 을을이 붙는 말은 우리는 목적어라고 해요. 자, 사람들은 people like eggs.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해요? 계란을 좋아하죠. 그럼 계란을 우리 뭐라고 한다? 목적어.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런 문장. 주어, subject, verb, object.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은 삼형식. Type 3라고 하고, 영어에는 이런 문장이 제일 많아요. 70%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거잘 몰라도 이것만 잘 알아도 영어를 잘 알게 돼요. 그 다음 우리 요한이 해봅니다. There are many ways to cook them. 자, 이 문장에서 이건 조금 특이한 문장이라서 주어가 뭘까요?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준것 같기도 하고 There. 대어가 절대 주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대어는 자 한번 써볼까요? 유도부사예요. 유도부사. 주어가 아니에요. 얘는 주어가 아니고 유도부사라고 하고 해석도 안 해. 유도부사. 유도부사란 말 자체를 몰라도 되긴 하는데, 해석도 안 하고, 그냥 앞에 자리를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뭐가 주어냐면, 얘가 주어야. 많은 방법들. 많은 방법들이 주어야. 많은 방법. 그 다음에, 있다. 요게 동사예요. 자, 많은 방법들이 있다. 자, 그것들을 요리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얘는, 얘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입니다. 그리고 to cook them은 그것들을 요리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아직 to 부정사는 안 알려줘서 이거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거 너무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팔분사 줄줄 알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가 들어왔나? 우리, 희빙이 들어왔나요? 서진이 안 들어왔죠?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이번에 희빈이 차례. 자, 희빈. Would you read? 자, 요 문장, 그 다음에, 저기 해보세요. 자,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First, put some 서진이 들어왔구나. eggs in a pot of water. 자, 뭐래요? First. First, put some eggs in a. in a pot of water. 요거 pot 아니, pot 아니고 뭐라고 말하면 할까요? Put. Put이에요. 자, 그러면, 요 문장에 혹시 주어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어디 있어요, 주어가? 이 문장, 주어 없, First. 아이, so first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해서 그냥 이거는 부사고요. 주어 없잖아요. 명령문이자 바로 put 하는 동사가 나와버렸잖아. 자, 명령문의 주어는 뭐라 그랬어요? 자, 누구한테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해당하는 you가 명령문에서는 you가 주어인데 생략돼 있어요. 자, you가 주어. 동사는 뭐죠? 문장 what is up a birth? 동사 뭘까요? 응? 동사 뭘까? 희빈아? put? put지. put 넣어라 하는 말이 동사죠. 자, 무엇을 넣어 그래요? 무엇? 자, 넣어라. 무엇을? some eggs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자, 너는 you가 주어. 동사는 put. 무엇을? some eggs. 자, 계란을 달걀 을을이 붙었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지? 사실 오라고 쓰면 얘가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을을이 붙는 말이 목적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약간의 자, 달걀을 넣으십시오. 그래서 얘는 매정식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in a pot of water 그러면 물이 있는 냄비에다 이런 뜻인데 얘는 in이 들어갔으니까 전치사죠. 전치사로 이루어진 몇 개의 낱말을 우리는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전치사구는 문장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매정식 문장이에요. 타입? 삼형식. 그렇죠. 타입 3, 삼형식 문장. 우리 서진님 할게요. Then boil them. 자, 이 문장 읽어보자. Then boil them. 읽어보세요. Then boil them. 자, 이 문장에 주어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런 다음 그것들을 끓이세요. 어때요? 얘도 명령문이죠. 끓여라. 주어 안 나오고 그런 다음에 끓여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어가 뭘까요? 그러면 금방 위에서 했죠.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자, you가 주어입니다. 이 문장은 근데 생략돼 있어요. 명령문의 주어는 you입니다. 자, 얘가 주어. 동사는요? 동사? 끓여라, 그렇죠? boil, 얘가 동사. 그래서 무엇을? 그것들을, 그렇죠? them. 그럼 요 them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them이 가리키는 거는? 물이랑 달걀. 그렇죠? some eggs and water. 자, 요거를 끓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 뭐뭐 그것들을이니까 을을이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목적어. 그래서 얘는 subject, verb, object.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졌네요. 타입 뭐예요? 3. 그렇죠. Very good. 자, 잘했어요. 자, 요한 다시 요한이 갑니다. 요한. 자, 그다음 문장. After 10 minutes, cool After your 10 boiled minutes, eggs cool your in boiled ice water. eggs in ice water. 자, after 10 minutes. 그럼 10분 후에란 뜻이고, 이거는 그냥 부사구고요. 그 다음에 문장은 put your boiled eggs in ice water. 자, 요것도, 자, cool이, 우리, 품사가 뭐 같아요? 요하나, cool. 풀이요? 동사? 그렇죠. 원래 cool은 시원한 이란 형용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시키다, 시원하다. 시원하게 하라, 시켜라 하는 동사예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형용사도 될수 있고, 또 이렇게 동사도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쿨은 시켜라 하는 동사가 돼요. 그러면 명령문이니까 자, what is subject? 주어는 어디 갔어요? 주어? 주어는 명령문의 주어는 뭐라 그랬어요? 금방. you.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you가 명령문의 주어는 you인데 생략돼 있다. 얘가 주어. 자, 쿨이 동사. 무엇을 시켜야 되나요? 무엇을? 무엇을? 여러분이 삶은 달걀을 이렇게 됐죠. Your boiled eggs. 얘가 뭐가 돼요? 목적어. 그래서 subject, verb, object.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루어졌으니까 매정식이에요. 요하나? 그렇죠. Type 3. 자, in the water는 in이 전치사죠. 어디 안에라는 뜻을 나타낸 전치사이기 때문에 ice water 앞에 와서 어디 안에를 나타내서 얘는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수화 차례. 자, 수화해 볼게요. For sunny side up, put some oil into a pan first. For sunny side up, put some egg oil into a pan first. 오케이. 자, sunny side up 어떤 요리인지 얘기해 줬죠? 어떤 요리였죠? 자, 달걀 후라이인데 뒤집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익혀서 노른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처럼 있는 거. 그래서 sunny side up이에요. 자, 요거를 하려면 put some oil. 자, for sunny side up은 그냥 여기 절이 왔고요. 여기 put some oil into a pan first. 이 문장에서 자, 넣어라. 약간의 기름을. 자, 팬 안으로 먼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의 주어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금방 또 넣어라라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명령문이라 그랬죠. 동사가 이렇게 문장의 동사의 원형이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 명령문이 되고요. 명령문의 주어는 뭐라 그랬어요? 금방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 여러분이라는 you, you가 주어예요. 자, 명령문의 주어는 you. 동사는 뭐예요? 수아, 동사는 뭐예요? 뭐뭐 하다, 뭐뭐 이다에 해당하는 말이 동사인데, 자, 넣어라, 약간의 기름을, 팬 안으로 먼저. 그러면, 동사 있잖아요. 금방 얘기했지? 선생님, push이라고. 그러면, 네. 무엇을 넣으래요? Some oil, 약간의 기름을 넣으래. 그러면, 을을이 붙는 말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을을이 붙었지? 을이 붙었잖아. 기름을 했어.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넣어라 그러면 무엇을 넣으란 말이에요? Some oil. 그럼 얘가 바로 목적어. 자, 그래서 subject, verb, object.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몇 형식 문장이에요? Type 3. 3형식 문장이에요. 영어에서 가장 많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into는 어디 안으로 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자, pen이라는 명사 앞에서 와서 전치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얘네들은 전치사구. 그 다음에 먼저는 넣어라.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수아의 거. 우리 희빈이한테 물어본다. 먼저는 먼저 넣어라라는 동사 꾸며줬죠? 예. 네, 그러면 얘는 품사가 뭘까? 동사를 꾸며주면 품사가 뭐다? 뭐? 동사 꾸미는 애 누구야? 명동 형부정 감자접 중에서 동사 꾸미는 애 누구예요? 부사? 그렇지. 오, 빙고, 빙고. Very good. 자, 명사를 꾸며주는 애는 부자입니다. 부자는 하지만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네. 이렇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도 우리 다시 희빈이 차례인데, 그쵸? 희빈이 차례. 자, 요거, then. Then crack the eggs into it. 뭐래요? Then, then crack the eggs into it. 자, 요 th는 I-A-E-O-U 엄마 소리로 시작되는 말을 모음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 앞에서는 then crack the eggs into it. 어떻게 읽었어요? Crack the eggs 이렇게 d로 읽었죠. 더 아니에요. 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자, what is subject? 자, 주어가 뭘까요? 이 문장 then. then은 그런 다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고 주어가 될 수 없어. 주어는 명사여야 되고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은는 이가가 붙는 말이 주어예요. 그러면 자, 그런 다음 깨뜨려라 그 달걀들을 그것 안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명령문이 왔잖아. 깨뜨려라 하는 명령문이 왔잖아. 그럼 명령문의 주어는 뭐라고 그랬지? 계속 지금 말했는데. 명령문의 주어는 뭐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명령문의 주어는 뭐라고?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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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는? You. 동사는? Crack이죠. Crack이 네. 동사. 깨뜨려라. 무엇을? 무엇을 깨뜨려요? Eggs. The eggs. 그러면 얘는 뭐예요? 삼형식. 목적으로 하니까 삼형식 그렇죠. 자, subject, 얘가 주어, 얘는 동사, object 해서 3형식이고요. into it, 그것 안으로, into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구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서진이 차례, 서진. 자.
Fry the eggs, but don't flip them. 뭐래요? Fry the eggs, but don't flip them. 자, 이 문장은 이것도 자, 두 개가 합쳐진 문장이에요. 뭐가 연결해줬나요? 연결해주는 말 여기에서 찾아볼까? 두 문장을 연결해준 말 있죠? 접속사. Butter. But이죠, but. 그쵸? 얘가 접속사. 선생님, 접속사는 플러스 표시해줄게요. 얘가 앞에 fried eggs와 don't flip them이라는 자, 문장을 연결해줬는데, 우리 선생님 앞에 있는 문장만 해보자. Fried eggs 이 문장에서 자, can you see the subject? 주어가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프라이해라. 달걀들을 부쳐라. 기름에다 요리하는 거, 기름으로 요리하는 걸 프라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프라이처럼, 그러니까 팬에다 달걀 굽는 것처럼 하면 그냥 프라이라고 하고요. 보통 팬 프라이라고 해요. 팬 프라이. 팬에다 기름을 요리하면 팬 프라이. 그런데, 막 콩나물 같은 거 볶는 듯이 이렇게 막 놓고 저으면서 이렇게 볶으면 stir fry, 젓다 stir fry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튀김 좋아하죠? 자, 우리 금요일마다 여기 장 오는데 이렇게 기름에 푹 담가서 이렇게 튀기는 거 새우나 뭐 콩닥 그렇게 튀기는데 그러면 얘는 deep fry예요. deep 담가서 튀기는 거 deep fry. 자, 그래서 프라이 종류도 다 달라요. 그래서 프라이 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팬에 요리하다란 기름을 살짝 두르고 요리하는 거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세요. Fry the eggs에서 자, can you see the subject? 주어가 보입니까? 이제 프라이 해라 이렇게 명령문 왔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계속한 건데 안 보이죠. 명령문의 주어는 안 보이고 뭐가 생략돼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아니까 여러분 you란 말이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주어. 그럼 동사는 뭐예요? 바로 fry. 얘가 동사. 자, 무엇을 fry 하래요? The eggs. 그래서 여기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subject, verb, object. 그래서 what type is this sentence? 여정식이에요. 그렇죠. Type 3. 자, 그다음에 다시 요한이 But don't flip them. 자, 이 문장. 자, 문장 분석해 보세요. What is subject? 좀 볼까요? 자. Of you? 그렇죠. 자, 이것도 명령문은 명령문인데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문을 우리는 부정 명령문이라고 해요. 하지 말아라. 두집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 명령문의 주어 누구요? What is verb? 동사는 뭘까요? 하지 말아라, 뒤집지 말아라, 이거지. 자, 기본 동사는 flip이에요. 그런데 don't가 와서 하지 말라는 뜻을 더해줬죠. 얘는 뭐라고 한다? 조동사. 그렇죠? 조동사는 그냥 동사로 취급해요. 그래서 같이 밑줄 그어주면 되고요. 자, 무엇들을, 그것들을, 자, 그것들을이죠. 여기서 그것들이 나타내는 건 뭘까요? 이거 맞나? 앞문장에 나왔죠? Eggs겠죠. 자, 그래서 이걸 What type is this sentence? 자, subject, verb, object. 자, 삼형식. 그렇죠. 삼형식 문장이죠. 그 다음, 자, 수화해봅니다. 자, 조금 하면 우리 이제 배틀할 거예요. Just wait for the edges to turn brown. 자, 오케이. 읽어보세요. Just wait for the edges to turn brown. 오케이. 자, 이 문장도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주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있긴 있지만 이것도 명령문이에요.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명령문의 주어는 뭐라고? 수아야? 오늘 계속 얘기했잖아. 명령문의 주어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you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동사는 기다리다 라는 게 동사죠. 자, wait for까지 같이 동사 풀어볼까요? 뭐뭇을 기다리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래요? The edges to turn brown.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될 때까지. 근데 선생님 생각에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되는 거 안 좋아요. 너무 많이 요리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갈색이 안 되고 가장자리 그 원래 달걀이
흰자가 투명하잖아요. 약간 반투명한데 얘네들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요 노란 요 노란 노른자가 약간 러니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멈추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니까 선생님은 반숙이라 그래갖고 계란 노른자가 반만 익은 거 좋아하는데 선생님 남편은 다 익은 거 좋아하거든요. 딱딱하게까지. 그래서 다 사람이 다른데 어쨌든 뒤집지 않는 게 포인트죠. 자, 우리 수아했고 그다음 우리 자 희빈 해보자. 희빈. 자. Over easy eggs are like sunny side up eggs. 자, over easy egg은 어떻대요? Over easy eggs are like sunny side up eggs. 자, 똑같이 요리를 하는데 뭐만 다를까? 자, over easy egg 어제 수업 안 들어서 모르죠. 어떤 거냐면 계란 요리할 때 자, 반을 접는 거예요. 자, 아까는 sunny 자, 노른자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이걸 여기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있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때 전에 조금 이렇게 흰자가 조금 이렇게 익으면 이제 약간 저기 뭐야 더 하얗게 변하거든요. 투명한 색이. 그럴 때 뒤집개로 이걸 팍 반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모양이 돼요? 이렇게 반달 모양이 되고 자 어때요? 안에 노른자가 다 숨어지죠. 이런 달걀 요리를 over is egg라고 하는 거예요. Over is egg. 그런데 뭐랑 같대요? Like sunny side egg. 자, 요리하는 방식은 일단은 여기까지랑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what is subject? 주어 찾아보자. 선생님 벌써 표시해놨는데. 자, 주었어. What is subject? 주어 뭐예요? Over is. Over is. 어디까지? Over is eggs. Eggs까지. 그쵸. 그렇게 해야지 주어고. What is verb? 동사는 뭘까요? 그렇죠. Like sunny? 아니. 아, 그거. 아가 동사죠. 뭐 이다. 이다. 자, like sunny side up eggs는 그냥 아 여기 요리 이름이었잖아. 아까 요거 우리 요거 그린 요 달걀 요 노른자 있는 요거 이름이었고 자, like는 여기서 좋아한다가 아니라 뭐뭐와 같은 이란 전치사예요. 그래서 네. 주어, 동사, 그다음에 over is egg에 대해서 얘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매정식이야. 타이 자, over is egg는 sunny side egg처럼 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니까 얘는 주격 보호예요. 그렇죠? 그러면 subject, object, subject, verb. 아유, verb 표시 잘못했다. verb 어디 있어요? 어디 갔네? 여기 verb 아니라 요 아가 verb죠.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주격 보호. 그래서 얘는 매정식이에요. 삼형식이요. 에이, 삼형식 아니지. 사형식. 응? 이형식. 이형식, 이형식. 자, 주어, 동사, 주격, 보호로 이루어지면 이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분 됐어요. 자, 문장만 계속하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오늘은, 서진이 한번 안 시켜서 서진까지. 요거. But now, you should flip them. 자, but now, you should flip them. You should flip them. 자, 여기는 주어를 보여줬어요. 자, 주어는 뭘까요? 찐만이죠. 어? But now. But now 이런 애들은 주어가 될 수 없는 애들이에요. But은 하지만이라는 접속사고 자, now는 이제 자, 라는 you. 부사고 you, 그렇죠. 여러분은 은느니가가 붙는 말이 주어라 그랬죠. 얘가 주어. 그러면 should는 뭐고 flip은 뭘까요? 플립이 뒤집다란 동사죠. 얘가 동사예요. 근데 should가 앞에 와서 해야 한다라는 말을 더해줬어요. 이런 말을 우리 뭐라 그랬지? 어제 배웠는데. 동사 앞에 와서 동사를 도와 어떤 뜻을 더해주는 말? 뭐예요? 조동사. 그렇죠. Very good. 자, 조동사 나올 때마다 중요한 규칙 하나 기억하라 그랬어요. 동원 참치 규칙. 그게 뭐예요? 자, 동원 참치. 요 조동사가 오면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원형이 와야 된다. S 붙은 거나 과거형이나 to 붙은 거나 ing 붙은 거나 얘네들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문장은 매정식일까? subject, verb, 그다음에 object. 주어 동사 목적어네요. type 3.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자 타입 3가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많이 이렇게 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남은 시간 배틀하겠습니다. 여기 녹음은 녹화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동글